여름에 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점을 딱 뽑을 수는 없어요. 피부를 절개하거나 메스를 이용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술 후에 선글라스 착용은 안녕하세요. SM뱅카 송다입니다. 요즘 여름방학,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서 내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수술은 언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모두 가능하신데요. 날씨도 매우 덥고 습도도 매우 높아서 수술 부위가 덧나는 건 아닌지 고민들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력 교정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메스를 이용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염증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또한 수술마다 처방되는 안약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수술 후에 선글라스 착용은 계절이랑 상관은 없고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인 수술과 아닌 수술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이나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수술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에 각막이 부어 있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밝을 때는 수술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눈이 많이 부실 수 있어요. 그때는 보안경, 선글라스, 모자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섹이나 투데이 라섹의 경우에는 우리 각막의 맨 위층인 상피 부분을 제거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 회복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자외선 노출이 심한 경우에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력교정술과 상관없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눈 건강에는 가장 좋은데요.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보안경에 자외선 차단이 되는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캔모차를 사용하셔도 가능하니 잘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투데이 라섹의 경우 2일에서 4일 후부터 가능하고, 스마일 라식이나 라식의 경우에는 다음날부터도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에는 눈에 물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안, 샤워 같은 경우 투데이 라섹은 2일에서 4일 후, 라식은 2, 3일 후,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많이들 놀러 가시는 계곡, 워터파크, 수영장, 바다 등은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미생물이나 균이 있을 수가 있어서 라식, 라섹의 경우에는 한달 후에,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물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눈을 다치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 교정술이 날씨와 계절에는 상관이 없어서요. 여름에 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점을 딱 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뽑아보자면 시력 교정술 후 가벼운 피부 화장은 세안이 가능한 시기부터 가능하고, 진한 눈화장의 경우에는 스마일은 2, 3일 후부터, 라식과 라섹의 경우에는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름방학이나 여름 휴가 시즌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회복을 한후 메이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서 이 점이 장점이 되실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수술을 하신 후에는 건조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름철은 날씨 때문에 겨울보다는 덜 건조하겠죠?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에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뽑아서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